자,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맞죠? 세 번째 건데, 봅시다. 극한에 대한 성질도 있는데요. 쌤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딴 거 막 크게 외우라고 언급 안 해요. 잘 봐. F와 G가 나왔어요. 맞지? 각각의 수렴하는 값이 나왔죠? 맞지? 수렴하는 값이 나왔다고 문제에서 가정되어 있는 거야. 이때는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상수를 곱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외우라고 언급을 안 한다 라는 말은 다 성립하기 때문이야. 리미트라는 말은 봐봐, 이런 거야. 2x, 3x 맞지? 너는 6x 제곱 해놓고 셈 풀어도 됩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2x에다가 대입하고 3x에다가 대입, 아니 대입하면 좀 그렇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대입으로 대부분 풀리니까. 근데 2x에서 극한 쓰고 3x에 대한 극한을 쓴 다음에 곱한 거나 두 개 곱한 6x 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외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저 어디야, 확통할 때는 이런 거 배웠죠. 시그마의 성질 배웠죠.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은 계산이 떨어뜨려도 되고 붙여도 되고, 맞지? 근데 곱셈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x랑 x 플러스 2가 있으면 각각 시그마 쓰는 게 아니고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뭐 6분의 얼마, 2분의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했었거든요. 맞지? x제곱 플러스 2x를 통으로 계산했었다고. 맞아요? 다 분배시켜놓고 봐봐. 시그마 x, x 플러스 2가 나오면 이거를 시그마 x랑 곱하기 시그마 x 플러스 2랑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고 얘를 시그마 x제곱 플러스 2x로 한 다음에 더하기를 떨어뜨린 거잖아. 이렇게 풀어버렸다고요. 덧셈은 됐지만 곱셈은 이렇게 안 돼요. 곱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 풀어서 더하기로 했다. 맞지? 이게 시그마의 성질이었죠. 맞지? 근데 이거는 다 된다고요.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다 돼.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단 조금 알아야 될 건 있죠.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분모가 0이 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곱하기 했을 때 여기 적혀있죠. 나누기도 상관은 없는데 따로따로 계산해줘도 되고 한꺼번에 계산해줘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분모가 0이었다면 그렇게 못 써. 그래서 단 조건이 분모가 뭐라면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다르게 풀 겁니다. 쌤이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이 파트에서.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별로 의미 없다. 다 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함수 극한과 계산인데 잘 보세요.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란 말은요, 분모가 일단 집어넣으니까 0 나오는 케이스야. 우리 앞에서 풀었어요. 아까 어떤 거 풀었어? x-1분의 x제곱 플러스 x-2 뭐 이렇게 돼 있다. 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x1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되죠? 분자에도 1 집어넣으면 뭐 돼요? 0 됩니다. 맞죠? 이런 경우는 우리 아까 어떻게 풀었어요? 문제 갖고 풀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약분한 다음에 이때 뭐지? 1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했잖아. 맞죠? 0분의 0꼴일 때는 뭐 하라고? 다항식일 경우는 인수분해라. 그리고 약분해라. 알겠나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해라. 그 다음에 만약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서로 유리화시켜. 원래 우리 유리화라는 건 뭐야? 분모가 루트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뭔가를 곱해서 또는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곱한 다음에 분모의 루트를 없애버렸죠. 맞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극한 파트는 그런 건 아니야. 루트가 나왔는데 빼기가 아마 나오거나 더하기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0이 되는 루트가 나왔다면 반대로 유리화시켜주라는 거야. 위에가 있으면 밑에다가 또 곱해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우리 예로 얘기하면 루트 2분의 2 나오면 이거 유리화시켜서 2분의 2 루트 1 했잖아. 맞지? 근데 만약에 3분의 루트 3 됐는데 예로 든 겁니다. 예로 얘가 루트가 나왔다. 원래는 0이 되겠지만 쌤이 예로 한 거야. 만약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해주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식에 있을 때는 서로 위아래 상관없이 해주라 이 말입니다. 분모를 유리하는 게 아니고 분모 문제 다 유리하는 겁니다. 됐죠?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하라. 이게 분자도 해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 내용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엄청 쉬워요. 실제로는.
최고창으로 분모의 최고창으로 부모 문제 나누다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책에 보면요 요 네모칸 밑에 보면 밑에 조그만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책 보면 참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게 보입니까? 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개수 b,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작으면 극한값은 0이다. 그러니까 분모가 분자가 있는데 봐봐 차수가 얘가 더 크면 이거 0 나온다고. 차수가 얘가 더 크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차수가 두 개 같으면 최고창 개수 b만 구하면 된다고요. 원래 원칙으로 푸는 것도 내가 보여주겠지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때는요 생각해봐.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쌤 이게 분모도 무한대고요 분자도 무한대면 무한대 무한대 약분해서 1입니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무한대는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숫자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표시해 놓은 거지 그 두 숫자가 같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분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다고 0이 아니라고요. 둘 다 똑같은 숫자는 아닐 거야. 맞지? 그래서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경우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풀거나 루트가 있는 경우는 뭐 유리화시켜줘라. 아, 똑같은 말이죠 지금. 맞죠? 최고차항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일 경우는요 분모 또는 분자가 다항식인 경우는 통분해서 인수분해. 일반적으로 통분하면 대부분 다 풀려요. 대부분 그 문제들은. 됐죠? 또 루트가 있을 경우는 유리화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루트 있을 땐 다 유리화시키면 돼. 맞나요? 루트 있을 땐 다 유리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번.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지금 보면 여기 익힌 문제 나오거든요. 익힌 문제. 자, 이거 쌤이 지금 풀지 않으려고요. 자, 근데 암산이 되니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다함수 같은 케이스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가 1차, 2차, 3차 이런 함수를 보고 다항함수로 하잖아. 맞지?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요. 대입하면 대부분 다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 대입하면 5 나오겠죠? 끝이에요. 이거 3 대입하면요. 이거 0 아니죠? 이거 0 아니죠? 계산하면 답입니다. 이거는요. 2 대입하면 이 품은 0이 아니야. 아니잖아. 대입하면 끝이에요. 언제? 0인 경우는 안 된다 했어. 아까 0인 경우는 인수분해가 약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라 했죠. 맞지? 그런 케이스고요. 이거 덧셈 뺄셈 할 수 있다 없다? 상관없다 했다. 곱하기든 나누기든 다 된다 했다. 단 나누기 할 때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했고. 맞지? 다 계속하면 돼요. 이 극한 갖고 하래요. 어? 쌤 0 나는데요? 분모 0 내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뭐 해줘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약분하라는 거지. 이거 XXX 날리고 나면 이거 X 플러스 2 남고요. 그 앞에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답은 2입니다 이거. 맞죠?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에요. 인수분해 하면 되고요. 얘도 유리화시켜서 정리하면 X-4라는 게 분모 문제 다 나올 거야. 약분하면 돼요. 알겠니?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이제 암기성으로 가야 돼. 자, 분자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차수. 분자가 더 커, 분모가 더 커. 분모가 더 크지? 맞지? 그러면 0이에요. 좀 이따가 내가 원래 어떻게 푸는지도 보여줄 거라고. 근데 빠르게 가자고. 몇 차야 둘 다? 둘 다 최고차가 몇 차야? 2차. 이때는 개수만 비교하면 돼요. 요 개수 얼마? 요거 얼마? 1분의 2니까 답은 2. 요거 분자가 더 크나? 분자가 더 크지. 분자가 더 클 때는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맞지? 그러면 그건 뭘로 정하냐? 최고차항 부호.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얘가 플러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예요. 알겠니? 됐어요? 자, 익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x3제곱 묶어내주고 정리하는 겁니다. 얘는 유리화시키면 돼요. 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문시켜보면 돼요. 알겠니? 이거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해보세요. 되겠죠? 어차피 쌤이 또 도와줄 거고. 32번 문제 봅시다. 대표 문제입니다. fx와 gx에 관하여. 자, 이렇게 나왔다. 문제에서 조건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3이라고 하겠다. 극한값이죠 이거? 맞나요? 그러면 내가 이식 풀 때 뭐가 필요해요? x분의 fx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1번 쌤 어떻게 풉니까? 이거 x분의 fx 만들려고 하면 요 밑에 뭐가 있으면 좋아요? 요 밑에 뭐가 있으면 좋아 이거? x가 밑에 깔려있으면 보기 좋죠? 왜? 그럼 이거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모 문제 둘 다 x로 나눠버립니다. 이거는 변형하는 거죠. 맞죠? 자, 변형합니다. 이거 x 나누면 얼마 돼요? x. 얘 x로 나누면 3 곱하기 x분의 fx입니까? 맞나요? 이것도 x로 나누면요? x 빼기. 이거 x 나누면 6 곱하기 x분의 fx죠. 아까 쌤 뭐라 했죠? 극한값은요? 다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했죠. 기억납니까? 따로따로 계산할게요. 쌤, 얘는요? x 영지분은 뭐 돼요? 0. 쌤, 얘 쓰면요? 이거 얼마 돼요, 아까? 아까 문제에서? 3이래요.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맞나? 그럼 얘는 0 더하기 3... 미안. 9네, 9. 미안. 3 곱하기 3이죠? 미안합니다. 이거 영지분은 얼마 돼요? 0 빼기. 여기 6. x분의 fx 얼마? 3. 쌤이 계산하니까요. 분모 얼마고요? 9고요. 분자는요? 마이너스 18이네요.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2번도 해볼게요. 쌤, 얘는요. fx가 2고 gx 뭔지 몰라요. 맞지? 근데 앞에 붙어있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가 똑같지? 자, 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떨어뜨려서 계산할 수 있다며. 그러면 이 값 얼만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얼마야, 지금? 문제에서 나왔잖아. 집중해. 2죠? 그럼 이거 얼마 돼야 돼? 3 돼야 돼.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내가 아는 거는 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fx는 얼마였고요? 2였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얼만데요? 2분의 3이라고. 맞나요? 이해됩니까? 테이프하면 끝나는 문제. 왜? 쌤 이렇게 각각 집어넣어도 돼요? 됩니다. 왜? 분모만 0이 아니면. 오케이? 자, 대입해보면요. 요거 정리해봅시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 리미트 x가 3으로. 자, 이거 바로 정리할게요. 그냥. 리미트 풀어서. 요거 풀어서 얼마? 요거 얼마 된다? 2. 요거 풀어서 요거 2분의 3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3이가? 얘는요, 풀어서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입니까? 더하기 얘는 8 곱하기 2분의 3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답이라고요. 됐나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쌤이 지금? 이 정도는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또 대표 문제 36번 정도 되겠네. 자, 봅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쌤이 요거 정도 좀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일단 봅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요? 이거 뭐 돼요? 1. 이거 뭔데요? 3. 빼기 4 하면 뭐 나오죠? 0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인수분해야 되네. 자, 이게 0분의 0꼴이라는 거죠, 지금. 맞지? 인수분해합니다.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죠. 맞지?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쌤 어떻게 한 줄로 바로 적어? 2차라 한 줄로 바로 적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집으로 정됐다며. 그럼 무조건 x 플러스 1 있을 거야. 당연한 소리죠. 맞지? 자,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1 집으로 0 대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x 플러스 1 있겠죠. 쌤,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수분해 좀 공부 안 해가지고 인수분해 못하는데요. 못하면 조립제표 쓰세요. 조립제표 써도 됩니다. 뭐 하면 돼요? 1, 0, 0, 1.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 1, 1. 곱하면 마이너스 1, 0.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다 외우고 있는 애들은 쉬운 거고 고1 기초 안 잡혀있으면 잡아야죠, 지금. 자, 이거 약분대 안 돼? 돼요.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x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x 마이너스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요.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분모 0입니까? 아니요. 아니네. 끝.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끝. 뭔데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1. 1이가? 됩니까? 2번 볼게요. 쌤, 아까 0 집어넣었더니요. 분모 뭐 돼요? 집중해 빨리. 0 집어넣으면 분모 뭐 돼요 이거? 0 되는 거 맞나? 루트 4 빼기 2인데 루트 4가 2니까 2 빼기 2죠? 그럼 뭐 해야 돼 또? 유리화. 아까 얘기했잖아 맞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 자 봅니다. 이거 유리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 맞나? 앞에 거 제곱은 루트 날라갔고 뒤에 거는 숫자 제곱했고 그럼 위에는 뭐 돼요?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뭐 곱해진 거야 지금? 루트 x 플러스 4 플러스 2가 곱해진 거죠? 맞나? 잘 봐. 요거 지금 분모 뭐 남아있어요? 분모 계산해 빨리 하자. 뭐 지금 분모 계산은 뭐 남아요? X. X 하나 남죠. 맞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야 실제로. 맞지? 근데 이제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요거 인수분해하면 X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X 없어졌죠 분모 거랑. 그럼 뭐 남아요?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2입니까? 맞아요? 이해했나? 이거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대입만 하면 끝나죠. 쌤 이거 대입하니까 얼마 돼요? 2가? 2 더하기 2 할 거가 얼마 돼? 4. 이거 0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3. 답은? 12. 3번 해볼게요. 쌤 4 집어넣으니까 분모 0 되고 분자도 0 돼요. 유리화시킵시다. 맞나? 인수분해도 되고요. 됐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4로 간다며? 맞나? 저 위에 거 인수분해 시키면 얼마 돼요? X-2 됩니까? 아 미안. X-4 됩니까? 위에 거? 저 유리화 시켰어요? 그럼 분모는 뭐 있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6에 루트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되죠. 맞지?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 튀어나와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 있는 X 마이너스 4랑 얘랑 약분 돼 안 돼? 되죠? 그럼 다시 적을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데요? 4로 가는데 얘는 X 플러스 4 하나 남았죠 아직? 루트 X 플러스 2도 남아있고 여기 1이죠? 이제 4 집어넣으면 된다 된다? 된다. 맞아요? 정리됩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8 되고 이거 4 되나? 그럼 답 얼마 돼? 32분의 1 나오겠죠. 맞나? 자 대표 문제 풀고 갑니다. 자 쌤이 빠르게 한다 했죠 이거? 자 아까 얘기했다 원래 원칙으로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근데 봐봐 요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요거 약분하면 분모 분자 쳐서 같이 4. 요거는요? 쌤 분모 분자가 더 크네요? 플러스면 안 돼. 맞죠? 얘는요 이거 분모 몇 차? 1차 루트가 있으니까요. 맞지? 분자 몇 차? 1차 맞나? 계수 비교합시다. 3. 얘는요? 쌤 마이너스 뭐한테 나왔죠? 마이너스 뭐한테 나오면 바꾸세요. 뭐를? 마이너스 x를 t로 하면 t는 무한대로 갈 거거든요. 맞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t는 무한대 되잖아. 맞지? 무한대로 바꿔놓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맞지? 맞나? 그러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전부 다.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t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t 제곱하면 얼마 돼요? t 제곱. 얘는 마이너스 4t가. 얘는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t가. 이래 됩니까? 맞지? 이제 무한대로 가네? 정리해봅시다. 요거 몇 차? 요거 몇 차? 1차. 그럼 요거 개수 얼마? 1. 요거 개수 얼마? 마이너스 7. 맞나요? 그래서 답은 어디로 간다 이거? 마이너스 7로 갑니다. 됐어요. 자, 조금 빠르게 할게요. 44번. 44번. 극한 조사하래요. 맞지? 자, 봐봐. 이렇게 봐도 되긴 돼, 원칙으로는. 이거, 쌤이 원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아까도 분모 뭐 나누는 경우 있었는데, 그 경우는 쌤이 다음 수업할 때 한 번 더 봐줄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일단 얘는요, 최고창. 무한대에서 무한대 빼죠. 맞지? 이렇게 보면 돼. 큰 무한대. 얘가 크나, 얘가 크나. 같은 무한대라도 이게 더 크지? 큰 무한대에서 작은 무한대 빼면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겠죠. 맞지? 이렇게 되는데 원칙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차항 묶어내버려요. x제곱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2. 요거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가 맞아요? 요거 묶어내버리면요 x제곱분의 3 되죠. 다시 분배 풀면 원상태 나옵니다. 그러면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어디로 가요? 0 나오죠? 우리 제일 처음에 할 때 배웠죠? 맞지?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분모가 미치는 시 그러면 0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0이고 이거 0이고 이거 뭐 나와요? 무한대
곱하기 2 빼기 0 더하기 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무한대죠. 결론적으로 뭐 나온다? 무한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요? 대부분 다 답이 뻔하니까요. 알겠어요? 자, 얘 한번 봅시다. 얘는요? 유리화시키면 되나? 맞아요?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자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요? 맞아요? 이렇게 되나? 유리화시켰어요. 이 화살표 때문에 깔릴까봐. 맞죠? 이 정리 뭐 하면 돼? 얘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뺐잖아. 어, 있어요. 여기 더하기 이거. 여기 없어지죠? 여기 마이너스 8x 남나? 분자 얼마 남아? 마이너스 8x. 분모는 x 플러스 루트 x 제곱 플러스 8x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요거 몇 차? 요거 몇 차? 요거 몇 차? 이 더하기니까 요거 각각 따로 봐야 되죠. 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뭘로 보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거 1차 분자 마이너스 8이고 얘 1이고 얘 1이죠. 그럼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4 나오겠죠. 맞나요? 세 번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뭘로 바꿔? T로 해서 무한대로 바꿔놓고 풀어야 되죠. 맞니? 아,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잠깐만요. 자, 조금만 더 하고 갑시다. 자, 얘 봅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뭐로 바꾸면? t로 바꾸면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리미트 t는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식 바꿉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t제곱 플러스 2t 됩니까? 맞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데 쌤 묶어내면 이렇게 적어도 되나? 맞지? 분의 1이죠. 이거 뭐 합시다? 뭐 하자? 유리화시키자. 분모 유리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나오나? 맞죠? 얘 제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가 맞죠? 분자는요? 요거 반대에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지? 자, 어차피 무한대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받들었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와버리면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많이 만들어서 풉니다. 그럼 자, 이제 비교하는데 잘 봐. t제곱 t제곱 날라가죠. 맞지? 맞나? 여기 지금 4t 남았나? 맞아요. 너가 잡아줘야 쌤이 빨리 끝납니다. 멍하니 보고 있으면 내가 다시 똑같은 걸 설명하게 된다고. 모르는 줄 알고. 다시 얘는요. 이거 지금 몇 차예요? 1차식이죠. 최고차항만 보면. 이거 1차죠. 맞지?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2t 돼 있고요. 여기 플러스 t 마이너스 1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리미트 어디 간다?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 비교하면 되죠.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만데? 얘 얼만데? 자, 이것들은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되냐면 쌤이 지금 이 설명을 안 했어요. 실제로 요령부터 먼저 해버렸는데 아까 나오는 게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누라 했거든요. 분모의 최고차항 나누면 0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쌤이 지금 안 해준 건데 다음 문제 유제 그 우리 밑에 있는 문제들 풀 때는 쌤 보여줄게요. 됐지? 아니면 개념 원리 그 영상에도 있어요. 쌤이 혹시나 영상 보고 할까봐. 알겠어요? 이걸로 설명 안 들은 사람은 개념 원리 영상 수토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문제 풀어줄 때문에 할 건데 지금 수업을 못한 사람들은 영상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모르겠으면 수투 거 먼저 보라고. 자, 일단 요거 정리합시다. 이거 4, 1, 1이가 그럼 4분의 1 더하기 1입니까? 그럼 2분의 1이가 됐나요? 됐어요? 자,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요 파트가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는 케이스 있지? 분수로 이거 다 통분입니다. 통분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이거 x-3분의 1 있고요. 자, 이거 통분합니다. 그럼 2x제곱 플러스 2입니까?
맞나요? 통분했죠? 그럼 여기 못 곱해야 돼. x제곱 플러스 1 곱하나? 여기 못 곱해야 돼요. 2 곱하면 얼만데? 이렇게 됩니까? 맞나?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x-3분의 1 곱하기 요거 정리하자. 요거 지금 뭔데요? 요거 풀면 뭐 나와요? x-3, x 플러스 3 나오나? x제곱 마이너스 9니까요.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나 약분 돼버리죠? 맞지? 그럼 0 안 되지 이제? 그럼 대입하면 끝나죠?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더하기 2 하면? 곱하기 2 하면? 22. 이거 3 집어넣으면요? 6. 약분하면 얼마 돼요? 11분의 3 나오겠죠. 이해 돼? 자, 하나 더 봅시다. 이거 왜 10이고? 이거, 미안하다. 이거 1이지. 이거 1이죠, 1. 쌤, 잘못 적었다. 됐어요? 그 다음 얘는요, 또 통분하면 되죠. 자, 이거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얼마 돼요? 루트 2x가? 그럼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유리화 시킵시다. 뭐 시켜야 돼요? 유리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유리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는 뭐 곱해줘야 돼?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1 곱해줘야 되지. 분모에다가. 맞지? 요거 유리화 시킨다고 곱하면 2x 빼기 2x 마이너스 1 하나 나오죠?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 유리화시키면,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자. 루트 2x에다가 요거 유리화부터 시켰다. 요거 유리화시키면 요거 생기고 밑에다가 똑같이 뭐 깔아주게 돼? 루트 2x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맞아요. 그리고 이거 유리화시키면 얼마 해야 돼요? 여기 2x 되죠? 그리고 여기 루트 2x 또 곱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루트 2x 또 나온다. 맞지? 맞나요? 정리합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한다. 요거 루트 2x 더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자, 요거 풀면 얼마 돼요? 요거 풀면 얼마 돼? 2x에서 2x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니까 뭐 돼요 이거? 이거 1이죠 1. 이거 1이죠? 맞나? 그럼 얘만 남네? 얘만 남죠?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지금? 2x 있고 루트 2x 있지? 맞죠? 자, 약분할 거 약분 시켜놓고 됐나? 2도 약분 되나? 정리합시다. x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거 최고창 루트 2가? 루트 x잖아 여기서 최고창. 맞지? 요거 루트 2 이거 얼마? 루트 2 이거 얼마? 루트 2 계산하면요 얘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분의 루트 2만 남잖아. 최고창만 적으면요. 맞아요? 그럼 2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2니까 약분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 되겠죠. 맞지? 이해됩니까? 쌤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빠르게 해놨는데 문제 정리 안 돼 있는 거는 뒤에 시간 때 또 도와줄 거고 되겠나? 그렇게 합시다. 밑에 문제 풀어와야 돼요.